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저희 서울의 큰 동서형님하고 능이버섯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. 근데 오다가 첫 번째 제 자리 500고지에서 첫 자리는 유생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. 여기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. 여기는 해발고도는 550인데 여기도 유생이 안 보입니다. 원래 이쪽 산이 좀 빨리 나오고 제가 항상 일찍 따는 자리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쪽 산에 늦게 나오네요. 근데 중요한 건 유생도 안 보인다는 거. 근데 좀 더 올라가, 오늘 1000고지까지 올라갈 겁니다. 근데 일단 여기는 550고지인데 보이고 있질 않습니다. 여기 원래 많이 좀 나오는 자리거든요. 여기가. 아, 일단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치버섯입니다. 많이 크진 못했고요. 위에는 살짝 녹고 있습니다. 까치버섯. 아, 그게 뭔 버섯이야? 까치버섯이요. 뭐 먹버섯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는데 까치버섯이에요. 아, 까치버섯이 줄로 나와 있습니다. 줄로. 저희 형님이 부르셔갖고 왔더니만 아이고 형님 양손에 들고 계시네. 고기도 있고 사이즈가 좋네요. 조그만 건 내비두고요. 큰 것만 따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물 컸다. 예, 네, 물 커동한 건 안 되고, 예. 아, 까치버섯도 보니까 반갑네. 이것도 백숙꿀이고, 뭐 이러면 맛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자리입니다. 여기도 능이가, 아, 4, 5kg는 따는 자리인데, 유생도 없습니다. 여기도. 여기는 고지는 600입니다. 이런 잡사리들만 있고 능이 유생은 안 보입니다. 여기도 4, 5kg 정도는 따는 자리인데 600이니까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참 맛있는 느타리 버섯입니다. 근데 물에 젖어 있어요. 너무 비를 많이 마셨습니다. 그래갖고 따봐야 다 물크러집니다. 두고 가겠습니다. 맛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연기생 망가닥 버섯입니다. 아, 여기도 쬐까맣게 올라오고. 아, 여기가 가파른 지역입니다. 상당히. 근데 여기도 능이가 쫙 나오는 자리입니다. 근데 사람 발자국도 많이 있고 뭐 다니신 거야 어쩔 수 없죠. 근데 유생 하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고지도 이 정도면 나와야 있어야 될 고지인데 아 전혀 유생이 안 보입니다. 여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. 그리고 저도 올라오면서 사람을 몇 사람 봤습니다. 뭐 사람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. 또 조금 다녀보겠습니다. 아이고 이 붉은 덕다리 버섯 좀 보십시오. 아이고. 예. 이거 닭고기 맛 나고 맛있어요. 근데 어릴 때만 먹고 딱딱해지면 못 먹어요. 닭고기 맛이 나는 붉은 덕다리 버섯입니다. 아주 실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가져가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이거라도 맛을 좀 봐야죠. 아직도 이렇게 보라사리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. 형님 보라사리 하나 딱 있네요. 이 정도면 싱싱한 거예요. 사이즈는 야구공보다 좀 더 크고 괜찮죠. 아이고 진짜 버섯 보기 힘드네. 비가 와서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아요. 이제 비 온 뒤라. 제가 지금 하산길인데 내려가다가 꽃송이 대물을 봤습니다. 이거 1kg 짜리입니다. 우와! 여기가, 낙엽송이 있는 자리거든요. 여기로 내려가고 있는데, 꽃송이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와, 크다. 와, 탱탱하고. 와, 정말 좋습니다. 이야, 하산길에 이런 걸 다 보네. 와, 완전 A급이에요. 색깔도 좋고, 썩지도 않고. 최고입니다, 최고. 와. 아, 꽃송이 버섯입니다.
한참 능이를 보러 다녀야 될 시기에 꽃송이를 보러 왔습니다. 내려오다가 하산길에 꽃송이를 봤기 때문에 꽃송이를 나오는 지역을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꽃송이가 보이네요. 여기를 살짝 둘러보고 수색을 좀 해보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. 산을 안전하게 잘 내려왔고요. 먹버섯, 참사리버섯, 뭐 다른 잡버섯들 좀 구경했고요. 제가 2등한 것도 있고 제 자리에 2등 그 근처에 2등한 것도 있고 또 능이가 발생 안 된 것도 있고 제가 다니는 산은 좀 그렇네요 지금. 또 좀 더 나은 산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.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. 예, 즐거운 오후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